청주 출신으로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을 이끌어온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이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창 셀트리온 제약에는 5조 원이 투자돼 케미컬 의약품 사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비전 2030에 담아 직접 발표했습니다. 40조 원을 투자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4차 헬스케어 산업까지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충북 오창에 위치한 셀트리온 제약에는 5조 원을 투자해 케미컬 의약품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수명 주기를 고려해 약 50여 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자체 신약 제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4조 원을 투입하고 생산 설비도 연간 100억 정 규모로 확충하면서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의 이번 투자 계획은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케미컬 의약품 사업은 오창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여서 충북으로선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청주 출신인 서정진 회장은 이번 투자가 국내 바이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내 후배들은 나보다 고생을 덜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투자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매출은 몰라도 이익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선두권 진입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